43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. 사기 등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60대 A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은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 A씨 측은 구속 상태여서 피해 복구를 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피해를 수습하려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주택 2,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린 A씨와 일당은 주택 500여 채의 전세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